인플레이션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목표치 2%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지금은 고용시장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매드코너에서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고용지표에 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봤듯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70%로까지 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하 가능성 높이는 건 미국의 이슈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코스피가 최대 3,000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행보를 보일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 가능성을 키울 때는 정말 합리적인 근거에서 키우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날 나왔었죠. 전체적인 추이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비농업 고용 건수 지난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조금 더 보고서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민간 비농업 고용 지난 6월에 15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15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또 구분을 지어보면요. 제조업에서는 14,000 건의 일자리 증가밖에 없었지만 서비스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13만 6천 건이 모두 다 서비스업에서 나왔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 지금 일자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업종 전반에 걸친 성장세는 아니다. 여객 사업 부문이 아니었다면 6월 고용시장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ADP 수석 경제학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객 사업 부문에서만 지금 6만 3천 건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침체돼 있던 여객 사업 부문이 살아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강한 노동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냉각 신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용시장 과열이 좀 식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임금 때문인데요. 임금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P 고용 보고서에는 임금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됩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승률이 지난 5월에 5%였다면 6월에는 4.9%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직을 했을 경우 솔직히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임금 증가율 또한 5월에는 7.8%였다면 지난 6월에는 7.7%로 소폭 둔화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임금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가중시킬 위험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ADP 고용 보고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지난주 23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를 했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쉽게 안 잡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건수 185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 사실은 안 좋게 받아들여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미 공급관리협회의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 48.8%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대비 확연하게 위축
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50을 하회하면서 깜짝 위축세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54.8을 기록했다면 6월에는 55.3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렇게 왜 올랐냐라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주 원인이 높은 인건비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ADP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임금 중과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추세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갈수록 이 원인은 그 비중이 작아지면서 이 S&P 글로벌 서비스 PMI도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나왔는데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매주 계속해서 GDP Now라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1.5%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5월 정도 여기 4.2%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냉각 예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같은 경우 냉각이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냉각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불과 두 달 사이에 전망치가 4.2%에서 1.5%로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것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7월 FOMC는 너무 임박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그리고 현재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결을 예상한다라는 그 가능성 같은 경우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래도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하는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 계속해서 이제 9월이면 진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6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FOMC가 열렸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은 강화되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선 수혜주에 더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좀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